2025년 1월 3일 시작하는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호흡을 맞추는 두 배우의 작품 실적을 보시죠. 우선 한지민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실적입니다. 11위 바담바담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 소리 2.1%, 12위는 와이프 8.2%, 9위 하이드 지킬라어 8.6%, 8위 본방 9.5%, 넷플릭스 3,910만 시간, 7위 힙하게 9.6%, 넷플릭스 1억 5,600만 시간, 6위 눈이 부시게 9.7%, 넷플릭스 1,200만 시간, 5위 경성 스캔들 10.0%, 4위 늑대 13.8%, 3위 우리들의 블루스 14.6%, 넷플릭스 1억 515만 시간, 2위 옥탑방 왕세자 14.8%, 1위 이산 35.5%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 실적입니다. 6위조 제21만 명, 5위 플랜맨 64만 명, 4위 미스백 72만 명, 3위 장수상회 116만 명, 2위 영린 385만 명, 1위 조선명탐정 각시 투구고대 비밀 479만 명입니다. 다음은 이준혁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실적입니다. 18위 시를 잊은 그대에게 최고 시청률 1.4%, 17위 한여름의 추억 1.8%, 16위 다크홀 2.4%, 15위 조커나 나쁜 동제 3.8%, 14위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 5.1%, 13위 맨몸의 소방관 5.2%, 12위 60일 지정생존자 6.2%, 넷플릭스 1510만 시간, 11위 비밀의 숲 6.6%, 넷플릭스 3720만 시간, 12위 비밀의 숲2 9.4%, 넷플릭스 2090만 시간, 9위 너도 인간이니 9.9%, 8위 내 생애 봄날 11.1%, 7위 적도의 남자 15.2%, 6위 나는 전설이다 15.7%, 5위 시티홀 18.7%, 4위 시티헌터 19.9%, 3위 파랑새의 집 27.5%, 2위 조강지처 클럽 40.2%, 1위 수상한 상영 제43.5%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 실적입니다. 3위 범죄도시 3 국내 관객수 1068만 명, 2위 신과 함께 인과 연 1227만 명, 1위 신과 함께 죄와 벌 1441만 명입니다. 2025년이 더 기대되는 한지민 배우와 이준혁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